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죄를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원리 첫 번째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끝부분에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려면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읽는 게 아니라 정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이고 심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변에 두는 좋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배에 참여하여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을 성경을 안 읽고 또 다른 데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접촉하지 못했다가 오늘 접촉하시면서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받을까 말까, 저게 옳은가 그른가, 저게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막 그것을 소화하는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참 좋은 방법은 경건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의 수준은 책을 읽는 수준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을 곱씹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노력이 연합해서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되겠지. 아니요, 이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학생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또 직장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주부는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반부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어떤 증인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삶에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인물들만큼이나 많은 숫자의 증인들이 있답니다. 다니엘이 증인입니다. 요셉이 증인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갔지만 믿음의 길로 살아갔을 때 이 땅에서든 혹은 이 땅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든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뒤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이 증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음을 나눌 만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주변에 그들과 마음을 나눌 만한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동역자 앞에 믿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내 삶의 고난과 죄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죄는 피하시고 마귀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두 가지 균형 잡힌 자세를 주는데요. 죄는 피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부정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꺼멓게 물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동시에 마귀는 대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넌 안 돼. 너네 가정은 이제 끝이야. 이 문제 절대 못 벗어나
너네 교회는 안 돼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으면 그땐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는 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하는 한 절대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대적하시고 죄된 상황은 피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